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정연복 광양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양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년 10개월이라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또 어린이 보육 재단 설립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 재단을 우리 시가 설립했습니다. 예, 우리 시는 평균 연령이 38.9세이고 또 유소년 비율이 23%입니다. 전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예,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부모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이는 행복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예, 이 보육재단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 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체보육고사를 지원하는 것, 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보육재단에서 수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결국 저희들은 민선 6기에 들어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에서 출산, 또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124개 사업을 선정하고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 이 규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동 친화도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 유니세프가 예를 들어 인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유니세프가 자기들이 필요한 일들에 맞게 시책을 추진했을 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지금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받기 위해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전담 부서도 설치를 했고 또 법원, 검찰, 또 경찰, 국제 구호 NGO 등과 협약도 체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동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지금 했고 또 아동 영향 평가, 아동 권리 지킴이 등 교육 등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아동 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광양시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광양시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행복한 어린이 광양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5월 5일 9시에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발명과학교실, 또 드론 조종체험, 아이들이 호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전남 또 드래곤즈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단이 팬사인회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이들 오셔서 정말 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시정 화두는 아이와 청년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 2월에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 청년 기본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청년 실태 조사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겠는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태 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제일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또 기호에 맞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가고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잘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유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이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유치가 됐습니다.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일자리 또 복지 또 서민 금융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뿐만 아니라 그 센터와 함께 고용센터, 희망 일자리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서민 금융 지원 센터, 우리 시의 복지 지원 팀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통합 지원 센터까지 함께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이 고용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또 올해 노인복지 사업의 예산이 22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사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42억입니다. 시 예산의 8%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2014년에 비해서 한 배로 두 배로 더 늘었습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보통 경로당이나 경로정인데 313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는 발 마사지를 100%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회관들이 노인 복지관이 두 곳 있습니다. 이 두 네. 곳도 올해는 좀 넘어들령을 하고 또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돈은 113억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 최초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청산에다가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가 고용된. 이 드림 카페를 2015년에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준공을 합니다. 여기가 준공이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일터가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청마동권역에 장애인 복지관을 추가로 신축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